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 베어스와 SS 랜더스의 팀간 14차전 맞대결을 지금부터 1번의 정수빈, 2번의 강승호, 3번의 제라드 형, 4번의 양의지, 5번의 양석환. 시즌 첫 선발 등판 경기.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소중한 기회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1번의 추신수, 2번의 박지환, 3번의 최정, 4번의 에레디아, 5번의 한효섭, 6번의 시즌 7승 8패 5.30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최정 변화구 빠졌군요. 조금 높았어요. 볼넷입니다. 걷어 올린 타고 센터 쪽 중결수 뒤로 갑니다. 뒤로 합장 도망갑니다. 선제 트럼프 에레디아. 스코어 2대 0 SS 랜더스. 에레디아 선수의 시즌 13번째 홈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그 긴 싸움 끝에 볼넷이 의미가 큰 거거든요. 예.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거 변화구를 날카롭게 당겼습니다. 왼쪽에 안타. 다시 한번 선두 타자가 출루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오. 아, 좀 맞았죠? 예. 자, 허경민 선수가 스스로 걸어서 1루 베이스에 나갔습니다. 다행이에요. 딱 10년 차더라고요. 그렇죠.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좌익수와 중견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워낙 주장 그대로 1루 1루 빗맞은 타고 딱볼 타고입니다. 김광현 맨손 캐치 빙글 돌아 1루 주자들은 한 베이스 더 이동했습니다. 이제 2사 주자 3루 2루 밀어친 타고 내안에 빠져나갑니다. 중결수 판타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이유찬의 동점 적시타 점수 2대 2 동점. 완전히 불리한 불카운트에 몰려있던 이유찬인데 정수빈 상대 초구 주자 뛰었고 공 2루에 쏩니다. 2루에 시즌 13번째 도루 밀어친 타고 왼쪽 좌익수 뒤로 잡았어요. 좌익수 하재훈 이렇게 쓰리아웃. 잘 잡았어요. 그러나 이유찬 선수의 동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두산 베어스가 2대2 동점. 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추신수 선수입니다. 네. 낮게 볼넷을 골라내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밀어친 타고 오른쪽 윙수 뒤로 탑장을 때립니다. 추신수는 2루 찍고 3루까지 타자 주자 박지환은 2루에 박지환의 2루타. 선발 최승용이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박지국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오늘 경기 네. 두 번째 투수입니다. 잡아 당긴 타고 왼쪽 탑장 넘어갑니다. 랜더스의 홈런 공장장 최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랜더스가 오늘 모처럼 홈런의 팀 그 면모를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방 홈런 두 방으로 지금 5점째를 뽑고 있는데요. 이 경기 다시 랜더스가 앞서갑니다. 9시즌 연속 206타 났어. ABS전은 이제 우리가 또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떨어지는 건 골라내고 있습니다. 참아냅니다. 중요하거든요. 단단해야죠. 예. 스윙 삼진. 투아. 삼진 페이스가 상당합니다. 오늘 이 베어스 타자들이 김광현 선수의 이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의 대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자 뛰었고 공 2루에 쏩니다. 2루에 스윙! 오늘 도루 두 개째 정수빈. 높은 공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갑니다. 좌익수 뒤로 탑장! 바뀌어라! 추격의 트럼프! 제라드 형!
시즌 다섯 번째 아치. 경기 단숨에 한 점 차. 아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변화구를 찍어 때린 것 같은데 발사각도도 꽤 높아 보였거든요. 5승 1패, 2개의 홀드, 19개의 세이브, 4.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바랑기 타고 왼쪽 탑재! 넘어갑니다! 어제 경기 이겨 오늘도 이 경기를 통점으로 이끄는 선수 허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7번째 홈런 솔로 홈런! 자 역시 허경민 같은 사자에게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문승원이 패스볼 강력한 승부를 걸었는데 중 대구고 출신 밀어치 타고 3루간에 빠져나갑니다. 왼쪽 안타. 오늘 3출루 경기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투투 밀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안타. 장타 코스 정수빈 2루 지났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강승호 2루 득점권 주자 2명 풀카운트 툭 갖다 맞췄습니다. 왼쪽 더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전 태극 홈으로 들어옵니다. 희생플라이 타자 두산베어스가 이제 경기를 앞서갑니다. 점수 6대5. 실은 27경기 나와서 1패 5.0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신 대로 본래 실책 이런 게 끼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선두 타자 볼레 출루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조수행 선수와 교체됩니다. 야 역대 세 번째밖에 안 되는군요. 뛰었어요. 1루에 씩 시즌 53번째 도루 조수행. 야 이 피치 아웃을 했거든요 지금은. 뺐습니다. 볼넷. 번트 됐습니다. 투수 정면 주워들고 침착하게 1루 선택.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효차 주자 3루 2루. 단기 타고 오른쪽에 적시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팀의 정수빈 1루에 세비야. 네이닝 연속 득점 두산 베어스 8대5 석점차. 15호포 받아 올린 타고 또한을 타고 탑재 밖으로 빨대 없는 최정. 인천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통산 486호. 아, 저는 리플레이를 보나 했어요. 와, 똑같은 코스로 홈런을 다시 한번 넘겨버리는 정말 최정입니다. 그야말로 이 선수는 홈런의 역사입니다. 시즌 8경기 나와서 1승 2패 10.6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40km대 중반까지 찍을 수 있고요. 빠졌습니다. 볼넷 주자 김태근 선수와 교체가 되고 있는 양성환 선수. 갖다 맞췄습니다. 좌중간 넓은 공간에 떨어집니다. 허경민 타! 주자 3루까지. 허경민은 1루 멈춥니다. 너 1루에 들어가요. 허경민. 여기서 홈으로 던질 공이 아닌데요. 허경민 선수가 저걸 뭐 놓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커트맨에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공의 위치를 보자마자 2루 베이스까지 점령한 허경민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거! 스윙 삼진! 원아웃! 히든 6경기 등판하면서 승패 없이 2.70의 평균자책. 백승권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잡아 단기 타고 오른쪽 높게 우익수 따라갑니다. 원인팀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 주자 모두 탱커 홈으로 들어옵니다. 대타 김재원의 희생플라이 타자 한 점 추가하는 두산 배웠습니다. 점수 9대6. 밀어치 타고 오른쪽에 적시타. 허경민을 홈으로 안내하고 있는 이유찬 선수입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오늘 경기도 두 자릿수 득점 10-6 넉점 차.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안타. 이사의 후에 안타 출루. 김민식. 초구 타격 왼쪽 떨어집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대타 카드 적중 랜더스. 당기 타고 땅볼 넘어지면서 잡았어요. 허경민 일루 아웃입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10-6 두산 베어스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 야, 허경민이 공수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오늘 펼쳐준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두산 베어스의 타선의 힘, 오늘도 랜더스 불펜을 흔들어 놓으면서